예배 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영혼 육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씻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드릴 때, 말씀이 선포될 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꼭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온라인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멀리서 중국에서까지 함께하는 성도님 축복하시고, 제주도에 있는 송혜 목사님, 김한별 간사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감리라 찬양의 제사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에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있는 동안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명하니 원수를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영들 나사렛 예수의 명하니 묶음 밖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한 사람 심령식에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이름만이 존귀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큰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
아멘. 네, 우리 다음 찬양은 할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는요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어라 하시네. 아멘. 우리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자신 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남북통일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단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 주님이 주신 부활의 십자가를 들고 능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남북한을 위해 통틀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믿는 자들이 먼저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준비가 된 때, 우리가 복음을 다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전파하고 날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못 오시는 것 같습니다. 남북통일도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남과 북이 통일되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두번 다시 코로나나 어떠한 이유로도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받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더 깨닫고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특별히 우리 하나로 드림의 사역, 우리 하나 목연교회의 사역 하나님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지켜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유로방에서 15호방까지 있는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14호방 성도님들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각 방의 실장님들 우리 회계 집사님들 지켜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의 자녀에게 축복이 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제주도에 계신 송혜원 목사님, 김한별 간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마지막 다시 돌아오는 순간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타나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남북간의 통일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에 있사오니 성령으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념의 통일이 아닌 복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민족 되게 하소서. 아버지 남북간이 열릴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 예배 두 번 다시 방해받지 않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도 코로나가 아닌 어떤 사유로도 예배 드리는데 방해받지 못하도록 사단의 역사가 떠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명하느니 코로나를 통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악한 영이 괴기를 나사렛 예수의 명하느니 묶음 받고 떠나갈지어다. 각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각 성도의 심령에서 떠나갈지어다. 각 목회자들부터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은 악하거나 선하거나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그릇으로 쓸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로 드림의 사역, 하나 목양교회의 사역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1호방에서 15호방까지 각 하방에 있는 성도님들, 실장님들, 회계집사를 축복하시고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모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병이 치료받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가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높이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제주에 내가신 송혜원 목사님 주께 축복하시고 아버지 김한배 간사 주께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있는 마지막 여정까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 삼칠 믿습니다. 송혜원 목사님 더욱더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증가하는 유주범 목사님의 성령의 권능을 모아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듣는들의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어서 듣는 귀가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그 말씀 우리의 영이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우리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성들에게 그들의 영, 혼, 육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소서. 성령 안에 지금 만져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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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소서. 저들의 마음에 주여 들어가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지금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믿습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예배 부름에 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